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성문전자입니다. 성문전자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문전자는 컴퓨터용 증착 필름을 주로 만들고 있네요. 재무를 보시면 현재 4년 연속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장 폐지 걱정 없어 보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단기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향 추세가 나와주고 있고 위에서 좀 삼각지름이라고 볼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보시면 현재 이런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양봉이 저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으며 단기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상향 추세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